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은 그동안 한 번의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화산체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 주변 해역에 수중 분화구가 확인되는 등 여러 차례의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도 게재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뛰어난 경관과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성산일출봉. 바닷속에서 폭발하며 만들어진 수성화산으로 그동안 한 번의 마그마 분출로 만들어진 단성 화산체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한 논문을 통해 성산일출봉 주변 해저에 새로운 분화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대학교 등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에 나섰고 정밀 해저지형 탐사를 통해 일출봉 중심에서 동남쪽으로 600m 떨어진 지점에서 분화구로 추정되는 지름 600m가량의 둥글고 평탄한 지형을 발견했습니다. 해상 시추를 통해 암석의 종류와 연대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은 6,700년 전 만들어진 해저 분화구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제 해저에 있는 응해암층에서도 응해암층에서는 뚜렷한 이제 층리가 이제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퇴적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응해암층을 추정할 수 있었고 해저 지형 분석 결과 지금 현재 있는 성산일출봉 그 분화구의 지형과 거의 유사한 그 지형 그 규모를 갖고 있다고. 주변 해저 분화구가 확인되면서 성산일출봉의 형성 과정도 새롭게 규명됐습니다. 약 6,700년 전 얕은 바다에서 두 번의 화산 활동으로 초기 화산체, 즉 해저 분화구가 만들어졌고 이후 마그마가 분출해 분화구 내부에 분석구와 용암 연이 만들어졌습니다. 5,000년 전 현재 성산일출봉 위치에서 또다시 마그마가 솟으면서 세 개의 화산이 겹쳐졌고 오랜 기간 파도에 깎이며 지금의 성산일출봉의 모습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성산일출봉이 세 차례 화산 분출을 통해 만들어진 복합 화산체라는 사실이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겁니다. 저희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해양지질학뿐만 아니라 암석학, 퇴적학, 지하학, 층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서 실제 해저 분화구의 위치 그리고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연구의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성산일출봉의 형성 과정을 새롭게 규명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지질 분야 학술지인 지질학회지 9월호에 게재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술 조사를 진행해 숨겨진 가치를 찾아갈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